6.25 전쟁 이후 북한은 또 다른 도발의 수단으로 땅굴을 선택했습니다. KFN 다큐멘터리 북한 도발사 시즌 2 4부에서는 북한의 대남 땅굴 도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태광 기자입니다. 핵폭탄보다 무서운 남침형 수단입니다. 6.25 전쟁의 상흔이 채 가시기 전 북한은 또 다른 도발의 수단으로 땅굴을 선택했다. 북한 도발사 시즌 2 4부는 북한의 땅굴 도발을 낱낱이 파헤칩니다. 땅굴을 발견하게 된 과정부터 이상하게 느끼고 가서 확인해 본 결과 아주 김이 나오면서 그게 밤에 기온차로 서리빨이 됐던 거예요. 땅굴의 길이와 규모, 땅굴에서 발견된 북한군의 흔적까지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1974년 제1 땅굴로 시작해 1990년 제4땅굴을 발견하기까지 하나하나 깊고 섬세하게 파고들어갑니다. 북한 도발사 시즌2 4부 은밀한 침투 전략 땅굴은 오늘 밤 8시를 시작으로 오는 21일까지 다양한 시간대에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KFN 뉴스 이태검입니다.